골키퍼 왼쪽에 높게 보냈습니다. 스트라이크 뒤로 담장 바로 와 담장 넘어갑니다. 다시 왼쪽 왼쪽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연타석 홈런 김범석.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겨 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목요일 키움전부터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종훈 씨 타이밍이 좀 더 맞아가면서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많이 높게 뜯기도 했고 힘이 잘 실리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타구가 뻗어가는 거 보면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기분. 아니요, 뒤집고 들어가려 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제도 만난 투수였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더에 어제는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 공이 올 거라 생각했고 노렸다기보다는 직구 타이밍에 그 공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보다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나가면서 출전 기회가 많은 게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별다른 어려움 없습니다. 아 다르죠. 왜냐하면 포수로 하면 또 볼배합 준비도 해야 되고 투수라 합도 준비해야 되는데 일루수로 또 나가면 또 그라운드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상대팀 왼손 타자가 너무 강한 타구도 준비해야 되고 포지션마다 어려운 건 다 다르죠. 네. 남은 시즌 목표는 일단 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조영호 살짝 빗맞은 타고 중견 스탯 잡았습니다. 1인 종료. 나도 행운의 한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야수 형들이랑 이제 불펜 들려요? 권혁이랑 이제 지한 형이 어려운 거 수비 잘 해줘가지고 초반에 점수 차가 있었지만 이제 0-0이라는 좀 생각으로 계속 던져가지고 좀 초반에 이닝을 빨리 좀 정리할 수 있었는데 좀 후반에 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돼가지고 좀 그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볼넷이나 이런 게 너무 쓸데없이 이제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몸 컨디션은 엄청 좋은데 이제 던지는 거는 이제 아직 제 마음에 아직 들진 않아가지고 그런 걸 좀 계속 이제 3발 던지기 이제 다른 날에 이제 잘 좀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 제일 보완해야 될 점은 볼넷이 너무 많고 그런 점이 좀 스트레스 좀 받긴 하는데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번 끊으려고 이제 타이밍 왔다고 하고 일단 동환이 형이 오늘 좀 리드를 잘 해줬어요. 저랑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동환이 형 사인대로 했을 때 좀 위기에서 좀 많이 벗어났는데 그런 점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동환이 형이랑 저랑 이제 반반씩 달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삼진 잡았을 때는 동환이 형이 냈는데 뭔가 좀 약간 불안했는데 그 생각을 좀 고쳐먹고 동환이 형 믿고 던졌는데 거기서 삼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호소하요. 동환이 형 나만큼 말 많던데요? 동환이 형도 말씀이 좀 많으시죠. 근데 창규 형이 이제 한번 터지면 이제 끝나는 창규 형이 재밌어요. 엄청 웃기려고 안 하는데 재밌어요. 아니요, 말 많이 안 해요. 동환이 형이 전에도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동환이 형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원태 선수가 스피드 할 때마다 열심히 덕수에 개미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봤어요. 개미가 좀 많아야 될 텐데 몇십 개 올라가야 되는데 5개당 하나씩? 아니요, 10개 하면은 한 경기 개미로 바꿔야죠. 오늘 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집중도 잘 되고 이제 팬분들 많이 원정 찾아와 주셨는데 좋은 이제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루점 홈에 3루 3마리 1푼 2리 1타구 덤비니
팀이 이겨서 저는 그냥 그저 그거밖에 없어요. 좋아. 준비한 거 없고 그냥 다 나가면 삼진 잡아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또 도환 형이 진짜 리드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루를 막을 수 있었던 건 도환 형이 100%예요. 오히려 좀 텀이 길면은 좀 루즈해지는 시간이 있어서 긴박하게 풀고 긴박하게 나가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떨렸는데 마운드에서 제가 떨린 모습을 보이면 상대팀은 오히려 올라오기 때문에 덤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팬분들과 함께 진짜 LG에서 오래 야구하고 싶고 또 항상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